김희찬 씨가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는 분에서 기다렸습니다. 내가 뭐 공격을 기다렸습니다. 이사를 전략연구회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소속님께서 공청회도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기자들께서 취재 경쟁하시라고 행사 진행에 어려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제 발표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여러분 아주 엄격하게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가발전 전략연구회는 또 큰 역할을 해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호사당하라고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. 요즘 지금 혼자들도 좀 많으시죠?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 바람이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.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 아마 인상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. 그것도 여러분이 함께 판단해 주시고요. 우리는 지난번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던 원인과 이유들을 오늘 또 한 번 되새겨야 됩니다.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요. 거쳐야 할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.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돼요. 그래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함께 가장 큰 박수 부탁합니다. 1995년 7월 달에 국회에서 장장 30분간 이야기합니다. 그때 우리 박인태 의장이 그때 그때 이제 대정부질문때 제가 이제 그걸 했던 계세기 때문에 그래도 10년 동안에 연구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딱 듣고 뭐 안 된다 질문할 때 되게 가슴이 아파요. 깊이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건 충고를 받아요. 아 그걸 하면은 내가 보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앞뒤도 없는 사람이 무슨 또 특히 남의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그것도 더 못해가 반대하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그래서 신문에 놓고 하는 것은 이거 생태에 문제가 있다. 한강의 고기가 낙동에 가고 낙동강의 고기가 한강에 오면 이거 생태에 파괴한다. 이렇게 썼어요. 이 정도 가면 이거는 말, 나 할 말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이지. 야, 전라도 사람 경상도 가고 경상 전라도 가면 큰일 나겠다. 아, 물고기 동에 있더니 황해도 지가 기후 맞아서 조화만 가는 것이 한강에 있는 그런 것이 뭐 그걸 다 세트기 파괴다. 그런 말들 하지 말자는 거야.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그냥 내가 누가 살지 못한 누가 한번 사랑했을 거야. 이건 확실잖아요.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말을 끝에 꼭 풀어나면 이건 뭐 확인 안 되지만 어떻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. 과거의 정치가 어쨌든 21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거든요.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되는 과정에도 선진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.